고용유연화. 국회의원을 좀 유연화했으면 좋겠어. 모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김성태 의원이 무죄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검찰이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렇죠. 그리고 공소유지 이전에 이거 공소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결정적인 어떤 의지가 없었다. 의지 이런 것들이 없었다. 봐주려고 하는 것 같다. 처음부터 봐주려고 하지 않았느냐. 예.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허탈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판사가 보기에도 이거 특혜 취업 맞아. 야 근데 청탁의 존재를 인정을 못하겠어. 예. 야 이런 황당한 판례가 어디 있냐. 판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판사 말이 맞아요 보니까. 판결문을 보니까. 네 맞아요. 판사 말이 맞아요. 예. 그러니까 특혜 채용을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그거는 사실 뭐 누가 봐도 마찬가지 어쩔 수 없는 제3의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존재했는지 여부는 이건 검사가 밝혀야 되는 거고 입증을 해야 될 문제였는데 결정적으로 날짜를 잘못 잡는 바람에 그러니까 날짜가 지금 서 사장 네. 그 KT의 계열사인 서상열신가 뭐 그렇죠. 네, 서 사장이 2011년 5월 14일 날 청탁과 관련돼 있는 식사 자리가 있었고 그때 이석채 회장이 아주 적극적인 이제 어떤 의사 다시 말해서 잘 봐줘라 이런 의사가 있었다 하고 하는 이게 기본이야. 근데 그게 이 부분에서 검찰이 좀 제대로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누구냐면 이석채하고 김성태만 만났단 말이에요. 둘 다 피고인이에요. 맞아요. 근데 서상열은 증인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증인이 지시를 받은 시점하고 예. 그 다음에 피고인 두 사람이 만났던 시점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지시를 받았다는 건 내가 이석채한테만 지시를 받았으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나머지는 부수적인 증거, 예. 어디서 만났느냐 이 부분 어떻게 부수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비록 이 시점이 안 맞다 하더라도 요러요러한 증언으로 볼 때 이거는 맞다. 정도에 존재했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었어야 돼. 근데 아예 그쪽 부분에서는 손을 안 댔더라고요. 왜 안 됐을까? 하, 난 모르겠습니다. 왜 안 됐을까? 보강 증거. 그러니까 그 날짜가 틀려졌을 때를 대비한 어떤 적극적인 그 공소 유지 작전을 안 폈어요. 예. 지금 검찰에 이렇게 하는 행태를 보세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고소 고발을 해야 되는 아니 고소 고발이 몇 건이 들어와 있습니까? 예. 그럼 당장 수사를 해도 몇백 번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사건에서도 보듯이 아니 여상규 의원 같은 사람을 어떻게 어? 기소를 안 하는지 그거를 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예. 근데 이런 상황을 보면은 검찰이 봐주려고 작정을 했다. 작정을 했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두 건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일정한 그 사건들을 볼 때 특히 우리 좀 정말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제 계엄령 사건 같은 경우. 그렇죠. 이거는 아니 미국 대학에서 뭐 컨닝을 했는지 그거 컨닝인지 그게 뭐 업무방해인지 그런 거를 찾아내는 사람이 그 국가 반란 사범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건 말이 됩니까? 그것도 심지어는 돈을 따박따박 받아갖고 그리고 형님이 어디에 같이 사는지도 알고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도 이제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제대로 부르질 못했다. 예. 이제서야 그 연금을 갖다가 이제 안 주는 그런 조치를 갖다가 이제서야 그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했죠. 자, 검찰이 그러면 김성태를 이제 무죄로 나오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건 뻔합니다. 예.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검찰은요. 예. 지금 자유한국당과 편을 먹고 예. 검찰 개혁을 개혁에 저항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법이 물론 바뀌었습니다만 예. 총선에서 뭐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시 가반을 차지하게 되면 이 법은 또 뒤집어져요. 얼마든지. 예. 지금 자유한국당 지금 그 일본 공약이 뭡니까? 일본 공수처 폐지 아니에요? 공수처 폐지. 하도 근데 여론에서 두드러 맞으니까 일본 공약을 슬그머니 바꿨잖아요. 국가 재정 건전화. 그래서 재정 쓰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탈원전 정책 폐지. 언제 탈원전 정책을 썼어 지금? 지금 월성 원전 이런 데는 다 고장 나서 그냥 멈춘 거 아니야? 그다음에 세 번째가 너무 기가 막혀. 세 번째가 고용 유연화. 국회의원을 좀 유연화했으면 좋겠어. 나는 제일 그 화딱지 나는 게 국회의원 소환 파면 제도가 없는 거 너무나
진짜 그게 유연화 아닙니까? 왜 그걸 안 하는지 몰라. 지들이 유연, 지들도 유연화해. 니들부터 유연화해. 아씨 승질나. 씨. 그러니까 검찰이 김성태를 무죄로 만든 데는 사실상 뭔가 모종의 의혹이 있다. 아, 그런데 밝혀봐야 합니다. 그 의혹과 조국 전 장관을 결국 불구속 기소를 한 거. 요건과는 정반대의 행동이죠. 이유가 있는 거죠. 역시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해서. 같은 맥락의 이유가 있는데 일단 조국 전 장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지금 기소가 된 게 불구속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을 정확하게 입증할 만한 확증을 잡지 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요. 예. 제가 확인해 본 바로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매년 보면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가 이루어지는 건이 예. 40건이 안 돼요. 예.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이건 정확하게 좀 정리해 드립시다. 처벌은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정리해 드립시다.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범죄는 어떤 범죄다? 본인이 어떤 직권을 갖고 있는지가 법이나 그렇죠. 혹은 명의나 이런 곳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직권을 아주 무리하게 써서 맞습니다. 무리하게 써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뭐 업무를 방해했거나 뭐 이런 일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었을 때 그럴 때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그 직권남용이 적용된 사례들을 보면 기껏해봤자 블랙리스트 같은 원래요. 직권남용이 우리나라에서 성립이 되려면요. 거의 강요죄와 버금가는 예. 강요죄로 할까 직권남용으로 할까 애매한 경우에 그럴 때나 직권남용이 성립이 됩니다. 맞습니다. 대대체 지금까지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직권남용이 된 게 아니라 다 강요죄가 됐지 않습니까? 강요죄가. 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정리해드리면 검찰이 김성태를 무죄로 만들어줬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와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구속시키려고 그렇게 애썼지만 결국 못해서 불구속 기소라도 한 이유는 동일하다. 사실은 국민의 뜻을 경청해서 국민을 위해서 좌구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살아있는 권력과 일정불사하면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국민의 자리에다가 자신들의 사익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고 자신이 끝까지 누리게 되는 그런 기득권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수사를 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